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는 그대로 선이에요. 모른다 하고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 안에서 쉬지 않으면 저 상태가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기도한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기가 아버지 대답도 대신하면서 기도해요. 아버지, 아들아 뭐 하면서 뭐라고 하고 또 자기가 뭐라고 하고 계속. 이렇게 혼자 놀기의 달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기고 쉬어야 그 진정한 은총이 뭔지 알게 되고 성령 체험을 찐하게 하게 돼요. 남들은 제가 교회 안 다닌다고 뭐 제가 이런 책 쓸 때마다 이런 강의할 때마다 놀래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어떻게 성령 얘기를 하냐고. 그러게 사세요. 아무튼 뭐 저는 대답을 못 하겠고요. 어떤 분보다 제가 하루 종일 성령과 함께 산다고 전 자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함께 사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매 순간 성령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읽어내는 거기에서 제가 자신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적인 식별 능력 이런 게 제가 자신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어떤 게 선인지 악인지 못 읽어내면 꽝이에요. 아, 아버지와 함께 합니다. 그럼 조금 돈 지어주면서 이거 이 돈은 받으실래요? 말래요? 하면은 아버지한테 기도해보고요. 이러면은 이게 벌써 영적 식별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결국 이 신앙의 성숙은요, 영적 식별 능력에서 옵니다. 빨리빨리 판단해야 돼요.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건 사실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한 거죠. 매 순간 하느님과 함께 인생사를 선택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건데, 그냥 함께 하는 기쁨만 있고 아버지 뜻은, 성령의 뜻은 모른다면요, 지혜 부족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결국 얻게 되는데, 아버지를 만나려고 할 때는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쉬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멍하게 평생을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 식별 능력이 생겨요. 단 하느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모든 걸 놔라. 그리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선입니다. 그대의 영혼에 하느님의 모상을 뚜렷하고 조촐히 간직하려면, 하느님의 이 상을, 진정한 상을 간직하려면 어떤 피조물에도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느님을 떠올릴 때 벌써 수염 달린 할아버지가 떠오르면 그건 피조물입니다. 하느님이 왜 수염 달렸겠어요? 하느님을 피조물 속에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달인들은 충고해 줍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다 내려놓으세요. 깔끔하게 내려놓으세요. 어떤 피조물에도 기울이지 마라, 관심을. 오히려 온갖 피조물에서 이탈하고 정신을 비워라, 텅 비워라. 그래야 어떤 피조물과도 닮지 않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걷게 되리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겠다. 가장 오롯한 잠심, 마음을 가라앉히는 걸 잠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힘, 가장 오롯한 그런 명상이죠. 마음 비움은 신앙 속에 잠기는 거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이 한 구절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령은 친히 영혼의 빛이 되어주신다. 성령이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럼 알아서. 근데 우리가 미리 성령을 상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있으면 성령이 비우면 채워주신다. 그러나 영혼의 믿음이 완전해져 더할 나위 없이 순결하고 조촐하게 되면 될수록, 마음이 더 비워질수록 주부적 사랑, 주부라는 건 좀 카톨릭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하느님이 물을 부어주시는 사랑. 하느님이 그냥 부어주셔요. 여러분 에고가 노력하지 않아도 안에서 엄청난 은총이 넘치게 된다, 샘솟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과 초자연적 빛의 은총을 훨씬 풍요롭게 받는다. 비우면 비울수록 채워준다. 근데 우리는 자기가 기도할 때 그래요. 어차피 하느님이 안 나타나실 거니까 내가 하느님을 그려놓고 상상해놓고 하느님하고 수작 부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마음을 비운 하느님이 나를 인도해 줄 거라는 걸 사실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안 오실 거잖아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그런 발상 안 됩니다. 그래서